탤런트 도지원 성형전 사진이 한때 떠돈 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지원 발레를 하던 시절의 과거 교수의 평가가 흥미롭네요. 그 외에 도지원 납치 사건으로 한때 잘못된 도지원 소문, 도지원 루머들이 돌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진실을 짚을 필요가 있네. 탤런트 겸 영화 배우 도지원은 1966년 3월 5일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50살이죠. 개신교 167cm, 45kg, 비형. 서울리라 초등학교, 숭이여자중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무용과 학사. 1989년 화장품 회사의 모델로 선발되면서 연예계에 데뷔. 이후 드라마 서울 뚝배기, 폭풍의 계절, 목욕탕집 남자들, 여인천하, 수상한 삼형제, 웃어라 동해야. 힐러, 착하지 않은 여자들, 내 딸 금사월 등과 영화 할렐루야, 발레 교습소, 신데렐라 등에 출연합니다. 도지원 발레 시절 평가. 도지원이 발레를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도지원 1989년에 국립발레단의 발레리나로 활동하다가 잦은 발목 부상으로 발레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도지원 대학 입학 때나 연기를 시작할 때나 모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결국은 그 선택이 잘 된 것임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당시 도지원은 국립발레단에서 약 1년 반 정도 발레리나로 활동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국립발레단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발레리나들이 모이는 곳이죠. 또한 도지원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과 고등학교 때 같이 발레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과연 강수진의 과거 모습은 어땠을까요? 조승미 지원이는 얼굴도 참 예쁘고 몸매도 참 좋았어요. 성격도 착하고 춤도 잘 췄죠. 조승미 그런데 무엇보다 지원이가 연기를 참 잘했어요. 연기를 참 잘한다 했더니 배우가 되더라고요. 참고로 도지원은 1986년 신인 콩쿠르에서 수습상을 받기도 합니다. 발목 부상이 아니었다면 발레리나로 대성했을 것 같네요. 도지원 성형수술 루머가 떠돈 이유. 오랫동안 도회적인 이미지로 인기를 끌어온 도지원인데 한때 성형수술 루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2001년 드라마 여인천하 방영 초기에 도지원의 이마가 부어보이는 등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성형수술 의혹을 크게 받았죠. 도지원 해명 오랫동안 방송 생활을 하다 보니 근력이 약화되는 게 느껴져 최근 1년 정도 운동을 통해서 3kg 정도 감량을 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얼굴 부위에 살이 많이 빠져 시청자들이 예전과 다른 모습이라고 느꼈던 것 같다. 도지원 성형 수술은 하지 않았다. 드라마 촬영 때문에 수술받을 시간조차 없다. 쓸데없는 의혹으로 한눈 팔기 싫다. 확실히 여인천하가 중반으로 흘러가면서 도지원의 얼굴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죠. 사실 여자 연기자라면 화면에 예쁘게 나오려고 하는데 도지원의 경우는 연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무척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도지원의 이런 프로 정신 때문에 도지원 성형설이 돌았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네요. 도지원 납치 사건의 진실. 참고로 도지원이 납치 사건을 당하면서 도지원은 많은 루머에 휩싸입니다. 당시 건강한 남자에게 납치되었기 때문에 도지원이 험한 꼴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 실상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원 납치 사건의 내용. 1998년 7월 25일 오후 5시 경 도지원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스포츠센터에 운동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으로 나선. 이때 범인 류덕현과 권현숙이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흉기로 도지원을 위협함. 이후 범인들은 도지원을 트렁크에 싣고 5시간 동안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도지원의 현금카드로 약 70여만 원을 인출함. 그리고 범인들은 강남구 대치동 주택가에 승용차 트렁크를 열어놓은 채로 달아남. 그런데 범인들은
범행 다음 날 도지원의 집으로 전화를 해서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해서 류덕현의 은행 계좌로 1,400여만 원을 입금받게 됩니다. 아마 이때까지도 도지원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어처구니 없는 도지원 납치 사건의 범인들. 사실 도지원 납치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4개월 후인 11월 말 다시 범인들은 도지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고 결국 도지원 아파트 근처의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붙잡히게 됩니다. 도지원 납치 사건 범인들 재판 결과 범인 류덕현은 10년형에 권현숙은 5년형을 받음. 아마 이들 범인들은 도지원 측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협박을 해서 계속 돈을 뜯어냈을 것 같네요. 도지원이 납치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의 사생활을 잘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지원을 베일에 쌓인 여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도지원이 받았던 충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언제나 영원한 누나일 것 같은 배우 도지원. 그녀는 나이가 무색할 만한 미모와 몸매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도지원 그녀의 결혼 생활과 남편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도지원은 당연히 결혼해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남편도 없는 미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지원은 집순이로 알려져 있고 쉬는 날엔 밖에 나가 놀기보다 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혼자 일수록 더욱 활발히 움직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50대임에도 40대 못지않은 미모, 30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도지원. 세월은 도지원만 비껴갔는지 나이는 어디로 먹었는지 모를 정도네요. 늦었지만 좋은 짝 만나 결혼하는 도지원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